이번에 함께할 책은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입니다. 유발 하라리는 1976년생으로 이스라엘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학자인 그는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교에서 중세 역사와 전쟁 및 군 문화를 전공했으며 2002년 옥스퍼드 대학교로 유학을 가서 중세 전쟁사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2011년 사피엔스를 출간했고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며 유명세를 타게 되었습니다. 명상가로서 하루에 1시간에서 2시간은 명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발 하라리는 채식주의자이자 동물복지를 위해 노력한다고 합니다. 또한 그는 동성애자로 동성간의 결혼을 허락하는 캐나다에서 결혼을 한 이후에 예루살렘 근처의 작은 마을에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엄격한 율법을 따르는 유대인들이 유발 하라리의 동성애적인 모습을 어떻게 인정하고 대학 교수로 임명했는지 궁금합니다. 이 책을 읽기 전에 우리는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책 한 권을 읽고 그것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로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책이 말하는 내용이 진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며 역사학자들의 비판도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전공을 넘어 인류의 전체적인 역사를 개인적인 판단으로 책을 썼기 때문에 유사 역사학에 빠질 위험이 매우 크다는 비판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유념하며 읽어야 합니다. 유발 하라리는 중세의 문화와 전쟁을 전공했는데 인류 전체를 다루는 책을 혼자 쓴다는 것은 독창적이고 창의적일 수는 있지만 오류도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총균세로 유명한 제레드 다이아몬드 또한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데 이들이 다룬 영역은 너무나 방대해서 수많은 학자들이 함께 노력해야 겨우 완성할 수 있는 내용들을 주관적인 판단으로 기록해 진실과는 약간의 거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학계에서는 교양서적이지 학술적인 사실을 다룬 책이 아니라고 확실하게 선을 그었다는 점도 반드시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한 개인의 지적 한계와 연구 자료의 한계 또 시공간의 한계 때문에 어느 정도의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유발 하라리의 창의적인 통찰력은 충분히 읽어볼 만한 책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제 그가 인류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부 인지혁명. 유발 하라리는 호모 사피엔스의 과거 그 시작부터 돌아봅니다. 15만 년 전 지구에 등장한 호모 사피엔스, 고대 시대를 살았던 그들의 모습을 유발 하라리와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1. 별로 중요치 않은 동물. 2013년 프랑크 위성의 관측 결과를 반영하여 추론한 우주의 나이는 137억 년 빅뱅이라는 사건이 발생해 물질과 에너지, 시간과 공간이 드디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30만 년 후에 원자는 복잡한 구조의 물질이 형성되었고 100억 년 가까이 지나 지구라는 행성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지구에 기적과 같은 생명체들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현대 인류와 유사한 생명체가 250만 년 전에 출현했습니다. 그리고 7만 년 전 호모 사피엔스 종이 인지혁명의 역사적 서막을 열었습니다. 인지혁명 이전의 인류의 조상은 수많은 다른 동물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침팬지, 코끼리, 다른 동물들처럼 본능에 의한 행동들을 하며 무리지어 살 뿐 특별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생물학자들은 생명체를 종, 소, 과, 목, 강, 문, 개로 구분합니다. 이것은 스웨덴의 식물학자인 카를 폰 림네가 제시한 분류법으로 뒤로 갈수록 큰 의미를 가집니다. 여기서 유발 하라리는 우리가 불편한 진실을 비밀로 해왔다고 말합니다. 인간은 스스로 다른 동물과 상관없는 특별한 존재라고 여겨왔다는 것을 강력하게 지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문명을 이루지 못한 사촌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란 호모 속에에 속하는 동물이고 호모 속에는 사피엔스 이외에도 여러 종이 존재합니다. 우리의 판단과는 상관없이 인간은
거대한 영장류 안에 속하며 침팬지, 고릴라, 오랑우탄과 친척지간이며 그중 침팬지와 가장 가까운 사이입니다. 불과 600만 년 전 한 마리의 암컷 유인원이 딸 둘을 낳았고 이 중 한 마리는 침팬지가 되고 다른 한 마리는 인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숨겨진 사실이 존재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형제 자매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250만 년 전 동부 아프리카의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북아프리카를 거쳐 유럽, 아시아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환경에 적응하며 조금씩 다른 여러 종들이 생겨났고 거창한 라틴어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유럽과 서부 아시아의 인류에게는 호모 네안데르탈인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으며 이들은 사피엔스보다 덩치도 크고 근육도 발달해 추운 기후에 잘 적응했습니다. 동아시아에는 호모 에렉투스가 살았는데 이들은 200만 년이나 지구에 살았으며 가장 오랫동안 살았던 인류였습니다. 인도네시아로 이주한 인류는 호모 솔로엔시스로 열대 지방에 잘 적응했습니다. 이 밖에도 키가 작은 플로레스인, 호모 루돌펜시스, 호모 에르가스터 등이 살았으며 2010년에 시베리아의 데니소바 동굴에서 잃어버린 사촌 중 한 명이 또 발견되어 지역 이름을 따서 데미소바인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인류의 사촌이 얼마나 더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10만 년 전 현재 남아있는 인류, 바로 호모 사피엔스가 등장했으며 살아남아 있습니다. 진화론에 의해 인류가 단일 계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200만 년 전부터 1만 년 전까지 지구에는 여러 인류가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어떻게 오늘날 지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존재가 되었을까요? 뇌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인류의 뇌는 다른 동물들에 비해 예외적으로 큽니다. 몸무게가 60kg 정도 되는 포유류의 뇌는 보통 200세제곱센티미터 정도인데 250만 년 전에 살았던 초기 인류의 뇌는 그의 3배 정도 컸다고 합니다. 현재 인류는 1200에서 1400세제곱센티미터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뇌의 크기만으로는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의 뇌는 훨씬 컸으며 뇌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크기만 크다면 생존에 불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뇌가 커지면서 근육이 퇴화했습니다. 인류는 200만 년 전에 처음 지구의 모습을 드러낸 후 1만 년 전까지 왜 미미한 발전을 한 것일까요? 아직 우리는 여기에 대해 모릅니다. 어쨌든 뇌의 크기가 너무 작으면 어떠한 발전도 이룰 수 없으니 뇌는 분명 인류를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인류는 직립보행을 하며 양손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 그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류는 손을 사용하여 매우 복잡한 일들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습니다. 물론 허리가 아프고 목이 뻣뻣해졌으며 출산하다가 사망하게 되는 대가를 치러야 했지만 분명 양손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된 것 역시 인류를 현재의 위치에 오르게 하는데 중요한 핵심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인류는 어떤 동물들보다도 연약한 아기를 출산합니다. 이로 인해 인류는 아기를 낳으면 가장 오랫동안 보살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발 하라리는 이것이 강점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오랜 시간 함께 지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지식을 전수해 줄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놀라울 정도로 다양하게 가공이 가능한 상태로 태어나는 인류의 아이들은 어떻게 교육시키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인류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지구 환경에 적응하며 살았는데 먹이 사슬의 최정점에 이르는데 이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 불을 다룰 줄 아는 능력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빠르면 80만 년 전부터 불을 사용했을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늦어도 30만 년 전에 우리 조상들은 불을
일상적으로 사용했다고 봅니다. 불을 사용함으로써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온 것은 바로 음식을 익혀 먹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소화할 수 없었던 밀, 쌀 등이 인간의 주식이 될 수 있었고 이로 인해 식량이 풍부해져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었으며 정착 생활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음식을 익혀 먹으면서 세균과 기생충 감염도 줄어들어 생명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불은 음식이 잘 소화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도 했는데 식사 시간이나 소화 시간도 단축시켜 주었으며 일부 학자는 소화 기간의 축소가 뇌의 용량 증가에 큰 역할을 감당했을 것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불의 사용은 드디어 인류를 동물과 전혀 다른 존재로 발돋움할 수 있게 한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불을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5만 년 전 인류는 큰 도약을 이루어내지는 못했습니다. 불은 맹수를 쫓아내고 추위를 이길 수 있게 도와주었지만 인류는 여전히 지구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하나의 동물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다 7만 년 전 동아프리카에서 사피엔스가 지구 곳곳으로 이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이미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또 다른 인류와 호모 사피엔스의 만남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질문에는 교배 이론과 교체 이론이 존재합니다. 교배 이론은 서로 교배해 결국 두 집단이 하나가 되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체 이론은 두 집단은 충돌하여 강한 쪽이 상대를 살해했다고 주장하는 것인데 이 이론은 주류를 이루어 왔습니다. 왜냐하면 호모 사피엔스의 역사를 보면 관용과 화합보다는 폭력과 대량 학살을 쉽게 해왔음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재 중동과 유럽에 거주하고 있는 인류의 DNA에 1에서 4% 정도는 네안데르탈인의 DNA가 남아있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것으로 보아 상대방을 전멸시키진 않았고 소수의 네안데르탈인을 호모 사피엔스 공동체에 포함시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주 적은 소수가 남겨지기는 했지만 호모 솔로엔시스의 마지막 흔적은 5만 년 전, 네안데르탈인은 3만 년 전, 플로레스인은 1만 2천 년 전에 완전히 지구에서 사라집니다. 호모 사피엔스가 인류를 정복한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2. 지식의 나무. 15만 년 전 동아프리카에 살았던 사피엔스가 10만 년 전 네안데르탈인이 살던 지중해 동해안 지방으로 이주했지만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정착에 실패하고 7만 년 전부터 지구 다른 지역으로 퍼지면서 다른 인류를 멸종시키기 시작했습니다. 호모 사피엔스는 인류의 다른 종들과 특별할 것 없어 보였으나 어느 순간 차원이 다른 존재가 되어버린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15만 년 전부터 수만 년 동안 별다를 바 없던 호모 사피엔스가 갑자기 배를 만들고 기름 등잔을 사용하였으며 바늘과 활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종교와 상업이 활발하게 일어났으며 사회의 계층화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학자들은 인지 능력에 혁명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지 혁명이란 7만 년 전부터 3만 년 전 사이에 발생한 새로운 사고방식과 의사소통 방식을 말합니다. 무엇이 이런 혁명을 출현할 수 있게 하였을까요? 우리는 여전히 정확한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누군가는 우연히 뇌의 내부에 변화가 생겼거나 돌연변이 DNA가 영향을 미쳤다고 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그 원인을 알 수 없습니다. 가장 보편적인 추론의 해답은 언어의 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호모 사피엔스가 사용한 언어는 놀라울 정도로 유연하고 제한된 개수의 소리와 기호만으로 각기 다른 의미를 지닌 단어와 문장을 무수히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막대한 양의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었으며 정확하게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호모 사피엔스가 더 많은 수의 인구를 하나의 공동체로 연결할 수 있게 되었으며 그 힘을 언어가 제공한 것입니다. 유발 하라리는 여기서 소문과 뒷담화 이론도 제시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월등히 더 소문과 뒷담화가
인류를 발전시켜 오는데 큰 영향력을 미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추론 능력, 상상력이 결합하면서 전설, 신화, 신, 종교 등이 등장하는데 바로 이것들이 공동체를 하나로 연결하는 가장 큰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추론과 상상, 허구의 능력은 개인의 상상력을 넘어 집단 전체를 통제할 수 있게 했으며 하나의 공동체로 만들 수 있는 놀라운 힘을 제공했습니다. 10명에서 50명 남짓 함께 살아가던 호모사피엔스의 힘과 100명, 500명의 힘이 모인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1대1로 비교하면 호모사피엔스는 네안데르탈인의 상대가 되지 못했겠지만 수십, 수백 명의 힘이 모이면 호모사피엔스는 그야말로 개미 군대가 되어 세계를 정복해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가능케 한 것이 신화이고 종교이고 상상력이며 이 덕분에 초기 국가들은 국가적 신화를 기반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친밀함 정도로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150명의 임계치를 넘어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공통의 신화를 간직하며 힘을 모으고 서로를 믿고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신화는 상황에 따라 다른 신화로 탈바꿈을 하기도 합니다. 인류는 오랫동안 왕권의 신성함을 믿다가 국민의 주권이라는 신화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다른 동물들은 유전적 힘에 의해 행동하지만 호모사피엔스는 유전자나 환경의 변화가 없을 때에도 행동 양식을 완전히 바꾸어 버립니다. 사회에서 높은 지위를 차지하는 교황, 신부, 승려, 각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유전적인 본능을 거부하며 살아갑니다. 1900년 독일에서 태어난 사람은 어린 시절은 제국에서 살았고 성인이 되어서는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살았고 그 이후 나치, 공산주의, 현재는 민주주의 독일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유전자와 환경은 전혀 변하지 않았지만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3. 아담과 이브가 보낸 어느 날. 인간의 본성, 역사, 심리를 이해하려면 수렵 채집을 했던 조상들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류는 대부분의 시간 동안 수렵 채집을 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인류는 지금으로부터 200년 전부터 도시 노동자와 사무 직원을 통해서 양식을 해결했으며 이에 앞서 1만 년 동안 농부와 목축인으로 살았습니다. 나머지 15만 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은 우리는 수렵 채집을 통해 양식을 해결해 왔습니다. 그래서인지 많은 학자들은 인류의 식습관, 분쟁, 기타 여러 특징들이 모두 수렵 채집 생활에서 기인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불운하게도 수렵 채집을 하며 살던 선조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거의 알지 못합니다. 빈약한 고고학적 증거가 아주 미비하게 남겨져 그들의 삶을 추론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선조들이 일부 일처제의 핵가족 행태로 살았는지 아니면 침팬지나 보노보처럼 일부 다처제 공동 양육을 하며 살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지역별로 차이가 컸기 때문에 어떻게 살았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인지혁명 이후 사피엔스에게 단 하나의 자연스러운 삶의 방식이란 존재하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고대 인류인들의 수렵 채집 생활을 정확하게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추론을 해본다면 그들의 공동체는 수십에서 수백 명으로 구성된 작은 무리였을 것입니다. 함께한 동물은 개가 유일했으며 구성원들끼리는 매우 친밀했고 종교적인 행사도 벌였을 것입니다. 이들은 다른 공동체와 대립도 하고 우호적인 관계도 맺으면서 먹을 것을 찾아 이동하며 살았습니다. 계절의 변화, 동물의 이동, 식물의 성장 주기에 따라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다양한 정보와 지식도 축적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초기 농경 사회인들보다 건강했으며 굶어 죽는 일도 적었습니다. 또한 전염병의 영향도 덜 받았을 것입니다. 천연두, 홍역, 결핵은 가축이 된 동물에서 전파되어 농경 사회 이후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파악한 일부 전문가들은 최초의 풍요로운 사회라고 부릅니다. 최근까지
이런 수렵 채집 생활을 지속해온 파라과이의 아체족을 1960년에 취재한 인류 역사학자의 자료를 보면 이들은 좋은 사회적 상호관계와 우정을 가장 중요시 여기며 소유물에 대한 욕심과 집착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항상 미소를 지었으며 계급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늘 이동을 해야 했기에 아프거나 심각하게 다친 사람들 그리고 노인들은 죽였는데 안락사의 시각으로 봐야 한다고 합니다. 아마 고대의 수렵 채집인들의 삶에 가장 가까운 자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대인들을 혐오스럽게 생각하거나 지나치게 본능에 충실한 동물에 가까운 생각을 하는 것은 좀 피해야 할 것 같습니다. 피상적인 지식만으로 부정하거나 이상화하지 않도록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고대 수렵 채집인들의 정신적, 영적 삶은 어떠했을까요? 거의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았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들이 애니미즘 신앙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애니미즘은 모든 동물, 식물, 자연현상, 장소가 의식이나 감정을 지니고 있으며 인간은 그들과 소통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과 다른 존재 사이를 가로막는 어떠한 장애물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한 무리의 사슴에게 한 마리만 희생해달라고 요청하고 사냥에 성공하면 용서를 구하고 섭취합니다. 애니미즘은 특정한 신이 아니라 자연과의 소통이며 대상이 모두 국지적 존재입니다. 세계는 신과 인간의 위계질서가 존재하는 곳이 아니고 인간을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고대인들의 종교, 믿음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지만 작은 힌트들을 모아 조심스럽게 추측해보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명확하게 알려지지 않은 이들의 생각과 사상, 믿음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데 큰 걸림돌이며 인류 역사에 대한 연구에도 가장 큰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거의 밝혀지지 않은 영역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회 정치적 세계입니다. 침팬지 집단과 같이 위계 질서가 엄격하고 소속된 사람들끼리 긴장감 있는 관계 속에서 폭력적이었는지 아니면 보노보 무리처럼 느슨한 분위기였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유재산은 존재했는지 핵가족이었는지 일부 일처제였는지 궁금한 것은 많지만 아직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그들을 만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유일하게 남긴 바위의 그림들과 무덤에 남긴 뼈들입니다. 무덤 속에는 매머드의 상아로 만든 액세서리, 여우 이빨 장식 모자 등이 부장품으로 발굴되었는데 정확한 이유를 알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뼈들의 특이한 부분들을 통해 약간의 전쟁 단서를 찾아내게 된 것만으로도 아주 큰 성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부러진 뼈, 폭력의 흔적이 뚜렷한 뼈들이 포르투갈과 이스라엘에서 발굴되었습니다. 다뉴브강에서 409 정도의 유골이 나왔는데 이 중 4.5% 18구 정도가 폭력에 의해 사망했을 수 있다고 밝혀졌고 그게 사실이라면 오늘날 전쟁과 범죄에 의한 사망률이 전체 인구의 1.5% 정도이며 가장 심한 전쟁이었던 20세기의 5%였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확률로 지금과 비슷한 평온하지는 않은 시대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독일 바이에른주의 오프넷 동굴에서도 고대인들의 유골이 발견되었는데 대부분 여성과 어린아이였으며 절반의 뼈에 손상된 흔적이 남은 것으로 보아 심각한 폭력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나 추측해봅니다. 극히 일부의 유골들이 남겨져 있어서 섣부른 판단은 금물이지만 폭력이 사용되었으며 생존을 위해 인류는 서로 경계하며 살았을 확률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4. 대홍수. 우리는 인지혁명 이전의 인간 종들이 현재의 세계 지도와는 전혀 다른 지도에서 살았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아프리카와 아시아가 합쳐진 아프로시아 육계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바다는 현재 우리가 우주라는 장벽에 갇혀있는 것과 비슷하게 외부 세계와 고립시켰으며 그렇게 수백만 년을 살아오게 되었습니다. 각자의 지역에는
그곳만의 독특한 동식물들이 서식했으며 생물학적 풍요로움이 가득한 지구였습니다. 그러나 인지혁명 이후 사피엔스는 기술과 조직력을 바탕으로 외부 세계로 뻗어나가게 되었고 4만 5천년 전에 드디어 호주에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이후 북쪽 지역에 있는 수많은 작은 섬들까지 나아가 정착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콜럼버스가 아프리카에 도착했던 것과 달의 아폴로 11호가 착륙한 사건과 동일하며 인류 역사의 전환점을 알리는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콜럼버스가 아메리카를 발견하게 되면서 그곳에 살던 동식물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듯이 고대 인류의 조상들도 새롭게 정착한 곳의 생태계를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현지 생태계에 적응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그들이 새롭게 정착한 곳에 서식하던 대형 동물들은 모두 멸종했으며 50kg 정도 되는 동물들도 거의 사라져버렸습니다. 이보다 작은 종들까지 소멸되었으니 엄청난 변화를 끼쳤습니다. 생태계의 먹이사슬이 붕괴되고 재조정되는 상황을 연출해버린 것입니다. 기후의 변화가 주는 영향도 있었겠지만 4만 5천년 전 해안동물의 개체수는 유의미하게 줄어든 흔적이나 증거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인류의 조상에 의한 변화가 신빙성이 높아 보입니다. 호주뿐만 아니라 북극해에서도 매머드 등 대형 동물들이 호모 사피엔스의 이주 이후에 멸종해버렸습니다. 그곳에 오랜 시간 동안 서식해왔던 동물들은 호모 사피엔스가 등장하면서 포식자라는 판단을 내리지 못했을 것이며 도망치거나 방어하는 행위를 취하지 않았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아메리카에서는 호주보다 더 큰 생태 재앙이 호모 사피엔스에 의해 일어났습니다. 1만 6천년 전 최초로 호모 사피엔스는 추운 북쪽 동토 지역에서 정착하는 데 성공했고 번성하여 결국 아메리카 땅에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이후 현재 미국 전역으로 퍼졌으며 멕시코를 지나 아마존강 유역, 안데스 산맥의 골짜기까지 삶의 터전을 확장시켜 나갔습니다. 이렇게 확장해 나간 호모 사피엔스에 의해 수없이 많은 동물들이 전멸하고 말았습니다. 몸무게가 8톤에 육박하였으며 키가 6미터나 된 땅늘보는 호모 사피엔스에게는 쉬운 사냥거리였습니다. 수많은 대형 포유류, 파충류, 조류가 수천만 년 동안 그들만의 생태계 규칙 안에서 살고 있었는데 호모 사피엔스의 등장으로 유일무이한 멸종 사건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습니다. 수백만 년 동안 고립되어 있던 마다가스카르 섬에는 키가 3미터이고 몸무게가 500kg이나 되는 세상에서 가장 큰 새, 코끼리 새가 살고 있었고 지상에서 가장 큰 영장류인 자이언트 여우 원숭이도 살고 있었는데 인류의 조상이 그곳에 정착하기 시작한 1500년 전 모두 멸종했습니다. 대서양, 인도양, 북극해, 지중해에 퍼져 있는 수천 개의 섬 거의 모두에서 이와 유사한 생태적 재앙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여러 다른 증거와 현재 인류의 역사를 보면 기존의 생태계를 파괴시킨 장본인은 분명 호모 사피엔스로 보입니다. 수렵 채집인의 확산과 함께 벌어졌던 멸종의 물결은 한 번에 그치지 않고 농업인들의 확산 때 2차 멸종의 물결이 일어났으며 오늘날 산업혁명을 통해 3차 멸종의 물결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로써 인류는 생태학의 연대기에서 가장 많은 동식물을 멸종시킨 종이며 가장 치명적인 종이라는 불명예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고대 인류인들의 삶을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거나 생각해볼 기회를 많이 가지지 못했는데 유발 하라리의 책을 통해서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베일 속에 갇혀있는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약간의 힌트라도 얻을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사피엔스의 다음 이야기도 무척 궁금해집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